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본 영상에는 캐시백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산성 앱의 끝판왕 노션, 이제는 업무 필수 툴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이에 노션의 기능도 초기와 비교해서 정말 다양해졌고, 특히 올해 초 정식 출시된 AI 기능은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켜주는 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채널에서는 노션 AI 출시와 함께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기능 노션 Q&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Q&A는 한마디로 사용자의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새로운 AI 툴입니다. 노션 AI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별 모양을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화면 왼쪽에 메뉴바에서 기존의 검색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노션 Q&A 기능이 최상단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원하는 질문을 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는데요. 사용자의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예전에 작성된 글, 회의 메모, 스케줄 등 광범위한 DB를 단 몇 초 만에 확인해서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AI 챗봇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한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노션 AI가 글쓰기를 도와주는 비서와 같다면 Q&A는 사용자의 워크스페이스의 DB를 총괄해주는 사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Q&A는 모든 DB를 검색하고 답변을 하지만 본인이 접근 가능한 DB 내에서만 검색이 되어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팀 사용에 있어서 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Q&A는 다른 AI들과 달리 앱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앱상에서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워크스페이스의 DB를 바탕으로만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Q&A에 오늘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 워크스페이스에는 오늘 날씨에 관한 DB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광범위한 정보에 대해서 타사 AI에게 물어보아도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AI들은 웹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Q&A는 나의 워크스페이스 DB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노션 자체를 거대한 DB로 활용하기 더욱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A를 사용해 보면서 가장 놀란 점은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한국어로 저장된 키워드만 읽어내는 기존의 챗봇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질문에 필요한 결과물이 영어로 저장되어 있더라도 한글로 번역해서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 프로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이라는 질문을 남기면 Q&A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간 결과물을 번역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는 앞서 영문으로 발행된 기사를 제가 클리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노션을 개인 DB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뉴스 클리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렸던 표로 정렬하는 방식으로 클리핑을 해도 좋지만 Q&A의 검색 기능이 아주 뛰어나서 원하는 내용을 그냥 폴더별로 정리만 해두면 빠르게 나만의 DB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A는 아직 초기라서 단점도 있는데요. 인덱싱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30분 정도 지나야 AI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로 물어보면 해당 데이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션의 새로운 기능 Q&A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노션 Q&A는 노션 AI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Q&A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추가 정보란에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A 출시 기념으로 총 10명에게 노션 AI 한 달 요금을 캐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